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나요? 김토토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청약통장 꿀팁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. 청약통장은 이미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고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통장은 필수죠. 혹시나 뭐 경제적인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아직 청약통장에 대해서 잘 모르셔가지고서 통장을 만들지 않으셨다면은 빨리 가셔서 은행에서 통장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청약통장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이 종합통장으로 만드시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도 대학 졸업하기 전에 직전에 만들었거든요. 엄마의 권유로 그때 만들었던 게 참 다행이지요. 아마 청약의 중요성이 조금 화두가 되면서 아마 제 또래 분들이라던가 저보다 어린 분들은 그것보다도 더 먼저 번에 만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 청약통장에 대해서 웬만큼 알고 계실 거예요. 한 달에 10만원 정도? 그리고 몇 회 이렇게 넣어야지 이게 인정금액이 된다. 옛날에 이런 썰이 있었어요. 뭐 회가 중요하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다. 횟수가 중요하니까 만약에 10만원 넣는 게 부담스러우면은 2만원씩만 넣어라. 뭐 이런 이야기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것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청약통장 관건, 2만원을 넣어서 횟수를 채울까요? 그냥 힘들어도 10만원씩 넣어야 될까요? 자, 이런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? 힘들면 2만원만 넣어, 3만원만 넣어, 그럴 수 있잖아요, 그쵸? 여러분은 1번, 2번 중에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? 제가 이번에 청약을 겪어보면서 느꼈던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. 3번, 복이 없었어요? 3번은 바로 넣지 마세요예요. 이게 무슨 소리야? 왜 갑자기 넣지 말라고 그래? 아실지도 모르고 모르셨다면 참고할 수 있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은행에 가서 청약통장을 만들 때 이야기를 해요. 청약통장은 회당 10만원이 가장 최대 인정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. 나는 돈이 많으니까 한 번에 20만원씩 넣으면 안 돼요 라고 해도 안 되고요. 무조건 최대가 1000만원이고 최소가 2만원 정도부터인 것 같아요. 은행에서 설정을 해줘요. 얼마씩 하시겠어요? 첫 번째 팁은요, 무조건 10만원으로 하셔야 돼요. 2만원 한정으로 만들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정말 힘들어서 이번 달에 2만원밖에 못 넣을 것 같아 라고 해도 10만원을 했는데도 그냥 2만원 넣어도 되는 거니까 무조건 10만원으로 제한을 해주셔야 돼요. 아셨죠? 근데요, 정말로 살다 보면요, 사람이 내가 매 회마다 10만원씩 꼬박꼬박 넣으면 굉장히 좋긴 하지만은 사회 초년생이라던가 특히나 자취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가정을 이루셨을 때도 그 가정의 경제에 따라서 내가 매달 10만원씩 내는 게 조금 버거울 때가 있어요. 제 주변 친구는 경제에 이렇게 굴려가야 되는 게 있었다 보니까 청약을 해지했다고 해요. 제일 중요한 거 두 번째, 청약은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. 언제 만들었건, 옛날에 만들었건, 다시 최근에 다시 만들었건 청약은 힘들다면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. 그냥 미납하시면 됩니다. 아셨죠? 제일 중요한 거예요. 그냥 내지 마세요. 대신에 해지는 안 돼요. 밀리라고. 네, 왜냐면요, 저도요 많이 밀렸었어요. 저 되게 이렇게 자동이체 같은 걸 잘 안 해놓는 스타일이고 그냥 제가 알아서 넣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가끔씩 빼먹을 때도 있고 앞서 말했던 자취했던 사람이 저예요. 서울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미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까먹기도 잘 까먹고요, 제가 피다 보니까. 제가 300만 원 정도 만들어놨었다고 했었잖아요. 그냥 더도 덜도 말고 서울 수도권 쪽에 아파트가 300부터였으니까 그냥 300만 만들어 놓고 근데 600만 원으로 기준이 올랐죠. 그래서 갑자기 급하게 이 300만 원을 600만 원으로 만들어야 됐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다 모아뒀던 다른 돈이랑 그 다음에 신랑 돈이랑 같이 합혀가지고 이제 여기에 600만 원을 만들어서 넣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거 알려드릴게요. 이게 알아서 내가 미납했던 회가 그 한 번에 넣는 목돈에서 빠져나가요. 예를 들어서 생애 최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24회 24개월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만든 지가 2년이 지나고 2년 내에 꼬박꼬박 냈어야지 이제 저쪽에서 그 다음으로 당연히 이제 서류적으로 패스가 된다는 소린데 여러분. 사실 제가 만든 지 2년이 됐다고 쳐요. 24개월은 됐어요. 근데 나는 돈을 한 번밖에 못 넣고 쭉 밀려버린 거예요. 24개월에 1회밖에 안 된 상황인 거죠. 이럴 때 근데 돈이 230만 원이 따로 있는 거예요. 돈을 이번에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넣으려고 넣었어요. 230만 원이 한 번에 1회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1회 최대 비용은 1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밀렸던 그 횟수가 알아서 거기서 10회씩 적용돼가지고 들어가면은 저는 2년 동안 딱 한 달만 넣고 2년 동안 밀렸어도 마지막에 그 목돈을 내면
24회가 채워진다는 거예요. 쉽죠? 제가 2013년 1월인가? 그때쯤 만들었어요. 횟수로는 8년 정도 된 청약통장이었었는데 횟수랑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만드는 건 일찍 옛날에 만들어 놓고 돈은 미리 채우지 않아도 돼요. 그때그때 안 채워도 돼요. 대신에 내가 나중에 다시 돈이 있던 걸로 한 번에 채울 수 있을 정도면 괜찮아요.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은행 어플에 들어가서 넣을 때 어떤 일정한 큰 금액을 정해놓고 횟수를 이렇게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넣는다고 할 때 이거를 5만 원씩 20회로 끊어서 넣을 것인지 10만 원씩 10회로 끊어서 넣을 것인지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서 이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때그때 횟수가 중요하니까 적은 돈이라도 넣어야지 2만 원 넣고 3만 원 넣고 4만 원 넣고 5만 원 넣고 이렇게 하셨다면요. 인정 금액이 1회당 1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. 24개월 24회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240만 원이에요.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냥 한 달에 2만 원 넣고 횟수를 하는 걸 할게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2 곱하기 24, 48만 원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죠. 240만 원이랑 48만 원은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. 신혼 청약이라던가 그런 거에서 이제 가산점이 위주이기 때문에 크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몇 년이 됐나에 대해 중요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신혼특공 말고 생애 최초라는 특공을 노리거나 아니면 일반으로 청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자산을 본다고 합니다. 24회였을 때 240만 원이 돼야 인 거랑 48만 원인 거랑 크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2만 원만 넣어야지 5만 원만 넣어야지 아 이번 달 좀 힘드니까 그렇게 조금만 넣고 패스해야지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밀리시라는 거예요. 오케이? 이게 깨달은 게 꽤 크게 되더라고요. 저도 8년 넣었다 그랬잖아요.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8, 960만 원이 제 맥시멈 돈이어야 되는 거예요. 이때 제가 중간중간 2만 원 넣고 5만 원 넣고 있다 보니까 900만 원 초반으로 되더라고요. 진짜 아까웠어요. 너무 아까웠어요.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다른 순위가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청약 맨 처음에 올렸던 영상에 댓글에 이런 같은 정보를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 댓글도 제가 여기다 같이 여기 이쪽에다 같이 넣어 놓을 테니까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꿀될 수 있는 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다음번에는 내가 청약되는 방법을 조금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오늘 12시에 내가 발표가 나요. 그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.